이중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아기가 습득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는 언제부터 부모가 사용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영어나던가 이런 외국어가 나오는 전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들어봤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각은 뱃속에서부터 발달하는 감각 자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된 뭐 재밌는 뭐 노래나 이런 거를 들려주는 거는 문제 없어요. 네. 아기 때부터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이들의 뇌 발달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 발달은 동시에 모든 막 영역의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은 요 시기에 확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언어 영역, 특히 외국어 영역의 발달은 언제가 최적기일까? 만 4세는 지나야 한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뭐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싶다거나 그럼 만 4세 이후에 외국어 교육을 하는 거를 권하고 그럼 그 전에는 뭐냐? 모국어 교육. 그 전에는 모국어, 예, 모국어 교육이고 그리고 그 가끔 이제 이중언어 하신다고 콩글리시 사용하는 게 진짜 나쁩니다. 아이에게 이거 토마토 이탈레 뭐 이런 거 진짜 안 좋고요. 만약 하고 싶으면은 완벽한 문장으로 하셔야 돼요. 완벽한 문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이중언어 잘 사용하는 아이를 보면 특성이 어때요? 다문화 가정에서 애들이 많이 하죠. 아빠는 미국인이고 네, 엄마는 한국이야. 네, 네. 아빠는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할 생각이 없어. 계속 집에서 영어를 해. 그리고 엄마는 계속 한국말 해. 사실 이게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가장 잘 배우는 환경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어에 능통하진 않잖아요. 네. 너무 지금 저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AI 기능 때문에 네. 우리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세상에서 지금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저는 막 이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뭐 어린 아이들의 어떤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많이 듣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